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네, 지금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여러 언론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요. 기사는 여야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안 국회 운영이 가결됐다. 이 기사만 나와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잘된 건가? 법사위의 권한이 축소돼서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서 의결됐구나라고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만 알아요. 근데 이게 자세히 안에를 들여다보거나,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 너무 당연한 게 있어요. 어떤 게 당연한 게 있냐면, 국민의힘이 말안 하고 통과시켜 주는 거는요, 다 좋은 거예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저런 법들에 강경하게 나오면요, 민주당이 아주 좋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김기현 원내대표 이런 애들이 윤호중이랑 박비응석이랑 손잡고 이렇게 통과시키는데 아무 소리 안 한다? 그러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미친 개처럼 날뛰고 기리기리 반대하고 이러면요, 민주당이 정말 좋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야. 알겠죠? 그거는 여러분 정치를 몰라도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뭐가 큰 문제냐? 그래요. 만약에 법사위를 넘긴다? 그것도 나는 사실 찬성 못해. 그렇죠? 법사위를 넘긴다는 것도 찬성을 못해. 근데 어떤 독소 조항이 있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이 합의문 봤죠? 합의문. 합의문에 국민의힘에게 넘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병신 같은 합의가 있나요? 법사위를 국민의힘에게 넘긴다. 내년 대선에서 지면 국힘당은 대권도 가져가고 법사위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합의문이 맨 밑에 국민의힘에 넘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에 법사위를 개정하자라고 하면서요, 당론으로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기로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해하세요?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기로 해서 민주당 당론이야. 근데 이번에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걸 가만 보면요, 체계자구 심사권만 가지고 있어요. 체계자구 심사권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 거 외에는 아직도 법사위가 모든 법안들을 다 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모든 법안들이 들어올 때 스톱시키면 다두 달은 통과가 안 되고 묶이는 거예요. 응? 근데 이런 법을 국민의힘에게 넘긴다, 제1야당에게 넘긴다도 아니에요. 그쵸? 아니면 뭐 여당에게 넘긴다도 아니에요. 국민의힘에 넘긴다. 이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25일 날 오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의총을 하게 돼요. 25일 오전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오전에 이제 민주당 의총이 열립니다. 의총이 열리면 여기서 이제 당론 변경을 해야 돼요. 민주당의 당론은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서 이제는 문체위의 법안은 그냥 바로 국회 본회의로 가는 거고, 여태까지 모든 상임위의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법사위에서 잡고 뭉개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만약에 넘겨준다 그러면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 이게 당론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윤호중이가 법사위 권한만 축소하고 체계자구 심사권만 남겨놓고 국민의힘에게 넘긴다? 합의문 자체가 잘못됐죠. 일단 당론을 거스리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의 당론은 체계자구 심사권의 폐지인데 25일 날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지 않고 이거를 투표로 결정을 하면 전부 의원들이 당론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론을 위반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놓게. 응? 그리고 하나 더 넘어가서 국회 법사위를 넘겨준다는 것은 검찰개혁 포기하고 사법개혁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개혁, 사법개혁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법사위 일은 이제 법사위에서만 한다고 하면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 저쪽으로 잡고 있으면 검찰과 검찰의 완전한 기소분리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때 쟤네들이 찬성을 해줄까요? 안 해주죠. 그리고 사법개혁 시작도 못했는데 사법개혁에 대해서 하자고 할 때 저쪽이 순순히 응해줄까요?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는데? 안 되죠. 응?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5일날 이제 더불어민주당 아침에 의총이 열린대요. 아침에 의총이 열리니까 윤호중 당신이 뭔데 당론을 거스르고 김기현이랑 짜웅해갖고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안하고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긴다고 합의문 써갖고 와갖고 당론은 폐지인데 폐지도 안하고 넘긴다. 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어? 이게 아셔야 되는 문제고, 어? 이게 운영이 어떻게 통과했는 줄 아세요? 지가 운영위원장이거든. 응? 법사위는 지금 박주민한테 어부지리로 저기 현재 잠시 넘겨놓고 법사위원장 지금 지가 운영위원장이거든. 응?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지가 운영위원장이니까 운영에서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응? 저는 진짜로 민주당이 책임있는 정당이 되려 그러면요 법사위 사수해야 돼요. 응? 그러면 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법사위를 하반기 때 내년 대선 이후에 6월 1일부터 2022년 6월 1일부터 법사위를 국힘당이 가져가면요 우리 민주정부가 새로 정권 연장을 하더라도요 그 어떤 개혁도 못해요. 어떻게 개혁합니까? 법사위원장 저 지금같이 국민의힘이 옛날에 여상규 같은 애가 법사위원장 잡고 있고 모든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면 여상규가 망치 안 들고 발뺌하고 180석의 힘과 새로운 민주정부가 탄생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다음 정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어?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됩니다 이거. 어? 법사위를 넘기자는 거는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라는 언론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민주당이 무슨 오만을 했고 무슨 독선을 했길래, 응? 제발 오만과 독선 좀 하는 걸 민주당 지지자로서 보고 싶었어요. 제가 친문 강성 지지자가 아니라 민주당이 도대체 뭐가 오만하고 도대체 뭐가 독선이었습니까? 오만과 독선이 뭔지 제대로라도 한번 보여주면서, 응? 언론에게 오만과 독선이라는 프레임에 갇혀갖고, 응? 거기서 헤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진짜 제대로 된 개혁 한번 하지 못하고 단지 180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만과 독선의 공격을 받으니까 쫄아갖고 법사위 넘겨준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나머지 상임위원회 7개도 넘겨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민주당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차피 21대 국회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어? 나머지 그 1년 정도도 내년 6월까지 5월 30일까지도요 지금 나머지 7개 상임위 넘겨주는 것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네가 어? 법사위 안 넘겨주면 안 갔겠다 그래갖고 상임위 배정을 민주당이 나머지 18개를 다 가져오게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 문체위를 넘겨준다고 급하게 8월 25일날 넘겨줘야 되니까 8월 25일날 넘겨줘야 되니까 민주당이니까 언론 중재법이라는 이 법을 사실상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수정 못하고 급하게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각해보시면 문체위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갖고 있을 상임이면 굳이 이렇게 언론중재법을 좀 세밀하게 더 시민사회와 토론하고 얼마든지 시간을 갖고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이에요. 어?
근데 문체위를 넘겨야 된다는 벌써 당론을 정하고 이지랄을 떠니까 지금 누더기 법 같이 만들어갖고 지금 언론중재법도 지금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뭐 수많은 어떤 정치 분석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저는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민주당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응? 도대체 법사위원, 법사위를 진짜 넘기더라도, 그쵸? 법사위를 넘기더라도 체계자구 심사권이라는 걸 폐지해야만 법사위 갖고 앞으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윤호중은 체계자구 심사권만 남겨놓고 국민의 그것도 합의문에 국민의힘에 넘긴다. 이런 합의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마침 여기 합의문이 있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합의문이에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 배분은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운영이 뭐 법사위 기획 재정이 법사위는 여러분들 내년 6월에 넘기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요. 쭉 있고요. 그 이게 여기서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맞는다. 이런 이게 말이야.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자들 의석수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뭐 제1야당으로 한다라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맞는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어? 그리고 여기 보세요. 120일을 60일로 단축한다. 어? 체계와 자구심사를 범위를 벗어나 심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체계 자구심사권만 남겨놨어요. 우리는 이걸 폐지하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윤호중이가 지가 뭔데 당론을 거스리고 하냐. 여러분들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왜 당론을 거스리고 체계자구 심사권을 왜 삭제하지 않냐. 당신이 원내대표지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당론에 어긋나는 합의를 마음대로 했냐. 정중하게 여러분들 항의하십시오. 이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급하게 지금 방송을 좀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언론중재법 이거에 25일날 이것도 처리될 예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웃기죠? 법사위 어떤 체계자구 심사를 유지하고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고 국민의힘에 넘긴다라고 하니까 아무 저항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 저항이 없습니다. 근데 언론중재법 정확히 얘기하면 피해자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 구제 법안이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민주당에게 압박이 들어오고 문체위 의원들에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좋은 법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법이에요. 이런 좋은 법은요 정광석과 같이 통과시켜야만 쟤네들이 이제는 저 법에 적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어요. 언론에. 그쵸? 우리나라만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습니다. 지금 뭐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약해도 저 정도 갖고 난리치는 거는요. 시행하다 보면 아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수정해갖고 뭐 50배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법이 너무 약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저 정도인데도 저렇게 발악을 하는 것은 뭔가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응?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다 지금 윤석열이나 언론에서 그냥 가짜뉴스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저 법이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 또는 뭐 언론 탄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언론 자유지수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언론 자유지수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계 1위예요. 근데 언론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꼴찌예요. 꼴찌. 자유는 누릴 때는 누리고 전 세계에서 자유는 최고로 누리고 있고 언론의 신뢰도는 추락해서 꼴찌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본인들이 책임지지 않는 언론의 무방비한 특히 확인되지도 않고 팩트체크도 하지 않은 기사들을 남발해갖고
기업을 망하게 하고 시민들의 인격을 말살하고 응? 그런 짓들을 함부로 해도 그들은 그 어떤 책임을 믿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저들이 발악을 하고 무슨 윤석열, 저는 윤석열이 말하는 거 보면요, 사람 같지가 않은 게 뭐 내년 대선 개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야, 대선은 3월 9일이고 이 언론중재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내년 4월부터 시행이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언론장악법이라고 얘기해요. 저지한다 라고 하면서 범국민 정권 퇴진운동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해. 여러분들 이런 코로나 시국에 정권 퇴진운동하면요 그냥 역풍 맞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견고하게 갖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정권 퇴진운동 한다라고 하면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라는 유행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기에 정권 퇴진운동 하면요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건 안 봐도 뻔히 역풍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코로나 방역이나 백신도 차근차근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퇴진운동을 한다? 그냥 웃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해요. 제발 좀 정권 퇴진 운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응? 근데 여기에서 윤석열이가 나선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럼 윤석열은 왜 나서냐? 윤석열은 쥐가 볼 때, 여러분들 보세요. 쥐는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 뭐라고 난리를 치면서,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응? 쥐는 오늘도 일요신문을 법적 대응하겠다. 자기 캠프에서 요번에 뭐 이준석 뭐 탄핵하겠다.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라고 얘 기사를 썼다고 벌써부터 언론에 제가 물린다고 하면서 법적 대응은 지가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윤석열은 자체가 윤석열 캠프 비대위설 1호 신문에 가짜 뉴스 법적 대응한대요. 윤석열 캠프 김건희 동거설 등의 법적 대응 고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에 관해서 기사가 나오면 법적 대응, 남에 관해서 기사를 내면 그거는 언론의 어떤 그 정당한 뭐 알 권리 보장 이딴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윤석열은, 왜 그러면 윤석열이가 언론중재법에 제1선에서 강경투쟁하겠다고 하냐면 언론을 잘 보여야지. 언론에서 터뜨리면 자기는 무한대로 까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김건희 사건 나오지도 않았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윤석열과 윤우진, 그리고 윤대진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그 커넥션, 거기에 여기저기 고소고발된 거, 그 다음에 윤석열 장모 문제, 이거는 언론이 입을 다물지 않아주면, 윤석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거는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많은 비리들을 알고 있지만 윤석열이 언론사들을 대신해서 야당의 대권 후보로서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가 대신 언론중재법을 막겠다고 싸워주는데 굳이 윤석열을 깔 필요가 없겠죠. 윤석열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대선 한 6개월만 언론이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까지 않도록 자기가 언론들이 지금 가장 불안해하는 거를 자기가 총대 메고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본인 검증은 철저히 차단하고 남의 검증은 샅샅이 뒤진다. 이 그래서 국민의힘의 대권주자들이 언론 투쟁, 장악법에 투쟁을 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언론중재법에 가장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징벌적 손해배상인데, 이 언론계뿐만 아니라 이 언론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어떤 관계자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뭐 언론 장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봅시다. 검찰개혁할 때 검찰이 엄청난 저항을 했죠. 그 왜 저항을 했어요?
자기네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권력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언론 권력. 엘리트주의. 언론 권력자들이 검사들, 여러분들 보세요. 검사들은 요번에 수사권과 기소권에 불려 있어서 엄청난 저항을 했죠. 그리고 의사들 같은 경우에 수술실 CCTV 왜 설치 안 하려고 해요? 기존에 자기네들이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자기네들이 불편하고 자기네들이 앞으로 수술 잘못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기는 위험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검찰, 의사, 그 다음에 언론, 이 사람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죠. 우리 사회의 기득권인들이에요. 응? 한마디로 현재의 언론계의 업자들, 종사하는 업자들이 자기네 뭐 여러가지 뭐 언론의 자갈을 물린다, 알 권리를 다 개소리예요.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던 언론은 기사를 써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고 어? 자기네들은 앞으로 자기네들이 누렸던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응? 자기네들이 잃을까봐 누렸던 권한을 뺏길까봐 언론 권력이 지금 저항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반대하고 의사들은 수술 CCTV를 반대하고 언론들은 자기네들은 마구 갈기고 거짓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거짓 정보로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 기업을 죽여도 언론은 아니면 말고 정정 보도를 하고 500만 원 물어주면 끝. 얼마나 편한 세상이에요. 안 그래요? 얼마나 편한 세상이에요. 이렇게 편한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언론 중재법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또다시 언론이 권력자들의 권력을 뺏으려고 하니까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응?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라 그러죠? 민주주의의 수호자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라 그래요. 검찰들은 뭐라 그러죠? 정의의 수호자라 그래요. 대한민국의 정의의 수호자라는 검찰,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언론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지난 조국 장관님과 검찰 사태 때 두 눈 똑똑히 뜨고 봤어요. 그렇죠?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라는 검찰이 피해 사실을 응? 공표해갖고 기자들은 민주주의 수호자라는 인간들이 조국 가족에게는 인권이 없나요?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보장하지 않고 도륙질하는 걸 우리가 봤죠. 어? 이런 정의의 수호자,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자기네 기득권을 지켰을 때 그 엄청난 힘이 조국이 살아있는 권력이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살아있는 권력이 조국이 당하는 걸 그렇게 냅뒀을까요? 조국이 살아있는 권력이라 그랬으면 검찰은 죽었죠. 언론도 죽었죠. 오히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진짜 민주정부를 향해서는 이런 가짜 민주주의 수호자인 언론과 가짜 정의 수호자인 검찰이 진짜 민주정부를 공격한 사건이에요. 그죠? 2019년 조국 장관님과의 검찰 사태는 가짜 정의가 진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제가 보면요. 정말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 왜 이유를 알겠죠? 언론이 죽어도 안 돼 하면 바로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이나 이런 애들이 와갖고 같이 빨리 사인해 준 거는 절대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바닥에 10년 이상 정치판을 들여다보면요, 절대 국민의힘이 찬성하거나 조중동이 박수쳐지는 거는요 대한민국에 조금 더 이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민주진영의 민주주의 국가에 국민의힘이 찬성하는 거나 조중동이 찬성하는 거는요 0.0001도 좋은 게 없어요. 지네들을 위한 법이에요. 뭐든지 지네들을 위하는 거는 날치기 통과하고, 진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누가 했는데요. 어? 왜 여러분들 민주진영의 유튜브가 활발하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이명박 정부 때 미디어법이 날치게 된 이후에 우리가 저 종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편에 조금이라도 대항하기 위해서
진짜 이 유튜브라는 세상이 민주 진영에서 먼저 열었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편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렀고, 우리 민주 진영이 단일 대우로 싸울 수 있는 사실상 균형, 나름 민주 진영의 돌파구로 차려준 게 유튜브였어요. 지네가 미디어법 날치기라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언론을 망가뜨려 놨는데, 신문사가 TV를 갖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짜 민주주의 수호자인 이 언론 업자들과 가짜 정의의 수호자인 정치 검사들의 만남으로 결국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로 후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반드시 지금은 좀 미진할지라도 언론 중재법, 가짜뉴스 구제법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정말 그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권익위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12명이 발각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국민의힘은 12명,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됐다고 하는데, 김의겸 의원은 억울해요. 보니까 그 얼마 전에 청와대 대변인 사퇴할 때 그때 흑석동 건물 문제로 사전 정보를 받았다, 재개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보니까 사전 정보를 받아서 그 건물을 매입했다, 그거 갖고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거는 김의겸 그 의원께서 해명 보도 자료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어제 이미 원내대표에게 사전 보고가 들어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한 12명으로 확인이 되는데, 근데 현재 김기현 원내대표도 의혹이, 본인도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현재 예상되는 12명의 이건 어디까지 여러분들,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건 아닌데, 저희 찌라시로 돌고 있는 것에 장재원, 정점식, 강기윤, 한무경, 이주환, 정찬민, 박대수, 이렇게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는 거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에다가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8명 정도가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어디까지는 찌라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 12명 말고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예 개인정보를 권익위에 내지 않은 8명이 있어요. 이자들을 우리는 닥달해야 된다. 민주당도 있어요. 민주당도 6명인가 부인의 개인 신상 정보를 권익위에 넘기지 않았어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8명은요, 반드시 권익위에 본인들의 신상 명세를, 정보를 넘기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구리길래, 그쵸? 얼마나 구리길래 자기네들의 명단을 내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을 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가 어떤 파장을 갖고 올 것이냐,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이미 매를 먼저 맞았죠. 그쵸? 민주당에서는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제 사실상 수습을 어떻게 하냐에 문제가 이제 되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악재죠. 일단 악재입니다. 근데 이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어요. 현재는 현재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는데, 현재 이준석 원내대표 입장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그렇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징계 등 강력 대응. 그러면 해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그러면 계속 분열이 날 텐데, 여기서 이제 이준석의 리더십이나 이준석이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건지
예,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준석이가 사실상 요즘 여러분들 계속 뭐말 실수한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준석이를 흔들면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보이지 않게 이준석이가 압박을 받았죠. 이준석은 지금의 이 찬스는 돌파구예요. 그렇죠? 돌파구죠. 왜 그러냐면 이준석은 예전부터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서 국민의힘도 나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출당 조치를 취하겠다. 그게 가장 강력한 조치겠죠. 근데 만약에 이준석이가, 그죠? 여기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다. 왜냐면 현재 이준석 입장에서는 당내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고 이준석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준석이가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하면 또 저쪽 중진들이나 이쪽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또 이준석이가 섣불리 이걸 과연 강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사실상 대패를 했던 이유는 부동산 문제였어요. 그렇죠? 엄청난 부동산 문제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했고 여태까지 부동산 문제 갖고 야당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가장 큰 카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아니나 다를까 12명이라는 그것도 여러분들 별로 안 나왔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민주당은 거의 180명 가까운 의석 중에서 11명이 나온 거고 거의 104명 중에서 12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위법 거래 의혹이 사실들이 만약에 징계를 약하게 한다 그러면 당 지지율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죠. 누가 봐도 아유 저 똑같은 새끼들 니들이 더 하면 돼더 했지. 어? 아이고 니들은 욕이나 할줄 알지. 똑같은 놈들. 엄청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여기서 이제 리더십이 과연 이준석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강한 징계를 해서 출당 조치를 해서 만약에 12명 중에서 뭐 10명을 출당시켰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개헌 저지선을 사실상 파괴하는 100석 미만의 정당이 돼버리죠. 정치적 부담이 있죠. 100석 미만이라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 돼버리는 것이고.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준석이도 뒷방 늙은이가 젊은 늙은이가 돼버리는 것이고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기회죠. 저는 강하게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이준석에게 열광했던 젊은 20대들의 표는 이준석이 뭔가 새로운 국민의힘의 바람을 일으키고 뭔가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이것마저도 못한다 그러면 이준석이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바지 사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에서 똑같이 뭐 네가 들어가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는 부동산 권익위의 부동산 이 전수조사 문제가 국민의힘 자체로는 악재지만 이준석에게는 호재예요. 그렇죠? 이준석에게는 호재죠. 여태까지 자기가 흔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당대표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김기현 원내대표의 권한이 더 크지만 현재는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김기현에게 더 권한이 있지만 당대표로서 강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상 스포트라이트는 이준석에게 가고 이준석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이걸 악재를 호재로 이용할 수 있고 이준석 개인에게는 그죠? 미온적 대처를 할 경우에는 잘못하다가는 이준석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입장에서는 호재예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악재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현재. 그래서 지금 뭐 시민단체들이나 정의당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12명 공개하라고.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공개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명단도 공개 안 하고 어영부영 뭉개려고 하면요. 누구보다도 공정, 부동산에 민감한 20대가 확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준석이는 제가 볼 때는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당의 어떤 당대표의 권한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강하게 현재 나갈 수밖에 없고, 현재 김기현도 저희가 받은 찌라시를 보면요, 김기현도 지금 자체적으로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자유로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김기현 정도는 덮으려고 하겠죠. 김기현 같은 원내대표나 이런 꼰대 정치인들은 당연히 덮으려고 하는데, 과연 김기현 원내대표가 명단을 공개 안 할 때 이준석과 김기현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때 과연 이준석이 어떤 돌파구를 가질 것이냐, 그리고 윤석열은 어떤 스탠스를 가질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캠프에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장재원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장재원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지금 장재원이가 국민의 윤석열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과연 내로남불 내로남불 하면서 부동산 갖고 공격을 했는데, 과연 윤석열 캠프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라고 얘기할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오히려 이준석을 압박을 하고 김기현의 편을 들 것인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결국은 대선에서도 젊은 층의 표와 중도의 표가 굉장히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이고, 여기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호재를 만난 거죠. 여태까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수세에 몰리면서 사실상 굉장히 야당의 공세거리에 여태까지 밀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의힘 매도 먼저 맞았으니까 이제는 공격적인 자세로 얘기할 수 있어서 오늘 민주당이 바로 대응합니다. 민주당보다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던 이준석, 결단하라. 적당히 눈치 보며 빠져나갈 길 모색해서는 안 된다. 이준석이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조치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무관용 원칙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과연 어떤 처분을 할 것이냐, 과연 국민의힘에겐 악재이지만 이준석의 호재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이준석과 국민의힘이 같이 추락할 것이냐, 우리가 이거를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12명, 민주당도 12명이었네요. 출당 권유를 한 뒤 비례대표 2명은 제명 처리를 했고요. 5명은 탈당계를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탈당계를 처리하지 않았고요. 아직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있고, 아예 5명은 불복해 아예 탈당 거부를 선언을 하고, 우상호 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정나 출당 권유가 없던 일로 됐고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보다 강하게 한다고 했던 이준석이의 어떤 지금 과연 이런 이준석에게는 호재인데, 과연 이준석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저는 아마 세게 나갈 거라고 봐요. 어영부영하다가는 죽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추가적으로 내일 취재가 되는 것들은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오늘 정세균, 그렇죠? 정세균 전 총리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낙연 대표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고 가능성도 없다. 거기에 이낙연은 적임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이미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했어요. 그렇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정세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낙연 전 대표가 과거에 어떠한 업적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과 단일화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전 대표가 과거에 어떠한 업적도 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과거에 어떠한 업적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호남의 맹주 자리를 다투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낙연과 정세균은 그냥 대권 후보의 의미를 떠나서 전북은 정세균, 전남은 이낙연, 자기네들끼리 나름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열린 우리당 창단 멤버였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발의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린 우리당 시절에 탄핵을 막았던
사실상 범친노라고 늘 불렸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던 게 정세균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힘을 실어줬던 게 정세균이고요. 한마디로 자기는 여태까지 우리 민주주의 정권 세 번 창출하는데 크나큰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거는 부인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세균은 대의를 따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죠? 정세균은 대의를 따를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세균과 이낙연이 단일화를 할 때 단일화를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랬죠. 아니다. 정세균은 오히려 이재명을 지지할 사람이다.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정세균은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따라 한마디로 힘 있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줄 아는 사람이다. 제가 이미 예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태까지 정세균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요, 대의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범친노, 범친문 이런 식으로 힘을 실어줘서 그 사람의 정권 창출에 1등 공신이 되고, 그래서 그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산자부 장관을 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상 국무총리까지 하는 이런 늘 대세에 늘 그 편중하면서 사실 자기 정치 어떤 그 개파를 이뤘던 사람이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여러분들 가장 의원들이 많이 가 있는 곳은 정세균 의원이에요, 사실. 그렇죠? 정세균 의원 주변에 현직 의원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정세균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낙연과 내가 붙으면 정세균 의원님이 대권 출마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나랑 이재명의 1대1 구도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본인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멘붕이 오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이재명을 처음에 때리고 추미애를 때리고 그랬는데 이제서 정세를 보니까 정세균 대표가 본인의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은 대권 후보 자격도 없는 어떠한 과거에 업적도 낸 적이 없는 이낙연 때문이라는 걸 느낀 거죠. 이제. 그렇죠? 이낙연 때문에 자기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이제 감을 잡은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여의도에 이렇게 다선을 하고 국무위원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요. 바깥 민심을 잘 몰라요. 바깥 민심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낙연 대 정세균, 처음에 이광재랑 정세균이랑 단일화 할 때 그 다음에는 이낙연 대 단일화 반문연대라고 이재명과 1대1 구도로 갈 것이다. 막 정치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일 절대 없다. 그건 정세균을 모르는 것이다. 정세균은 호남의 맹주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이 민주 진영의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낙연을 밑으로 봐요. 이해가 가세요? 왜 정세균 후보가 이런 말이 나오냐? 이낙연을 밑으로 봅니다. 이낙연이가 뭘 했다고 나보다 지금 지지율만 많이 나오지? 왜 그러냐면 자기 정세균 개가 국회도 진출 많이 했고 여태까지 정세균 개로 하면서 의정생활을 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낙연 후보,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가 이낙연 후보보다 뭘 못났습니까? 지금 지지율 하나 빼고는 노무현 정부 우리 열린우리당 지키는데 1등 공신이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 늘 범친문 세력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고 이낙연 같이 국무총리 했고, 그러나 국무총리 타이밍이 안 좋았고, 국무총리 타이밍이 안 좋아서 이낙연은 초대,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그 정세균 총리가 국회의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세균 그 제가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왜 아무 민주주의에 공도 없는 이낙연이 국무총리가 됐냐, 제가 한번 역사를 한번 말씀드렸죠. 왜 이낙연은 문재인의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됐나, 여러분들의 그 얘기였어요. 바로 호남 트라우마에서 있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호남 트라우마가 어디서부터 있었냐,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대북 송금 특검을 받으면서 호남이 노무현 대통령을 등지고 반노세력으로 바뀌었고 그 반노세력들이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한마디로 호남 동교 동계가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탄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지켜봤던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정책들이 사실상 막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경험을 했죠. 그래서 또다시 2016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도에 당대표도 도전하고 대권 도전할 때 그래서 호남 홀대론이 나온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냥 호남 홀대론이 나온 게 아니라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호남을 홀대했습니까? 노무현의 친구였다고 대북 송금 특검 받고 호남을 홀대했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의 친구라고 해서 호남 홀대론을 계속 띄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트라우마는 호남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탄핵당하는 걸 보고 호남과 각을 졌을 때 아, 그 어떤 정권의 동력을 상실해버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되고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에 내려갔고 호남이 저를 버리신다면 저는 대권을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편안하게 또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권 초기에 호남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서실장 임종석, 임종석은 누가 봐도 이 저기 박원순 전 시장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문 득세가 아닌 친문과 전혀 상관없는 친노 친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낙연을 국무총리 시킨 거고 노무현 대통령 그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도 아닌 임종석 실장을 비서실장을 시켰던 거예요. 응? 그때. 그래서 지금 누구와 봐도 응? 그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를 최장수하고 저는요 이낙연 총리 국무총리 잘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서 안정감 있는 총리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국 장관님 그리고 검찰 사태 이전까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낙연 총리. 그래서 우리는 이낙연 총리가 국무총리 있을 때 굉장히 안정감 있고 박수도 많이 치고 응원을 많이 해줬다고요.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이낙연이 잘못하냐? 2019년 조국 장관님 검찰 사태가 터질 때부터 스탠스가 애매해요. 강력한 총리로서 책임 총리로서 검찰의 오만 방자함을 봤을 때 검찰총장을 불러들이든가 오만 방자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조국을 검찰이 수사할 때는요 대통령이 나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문재인 조국은 하나예요. 그 당시에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문재인과 조국은 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코드예요. 근데 조국이 당한다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요 꼴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검찰과 문재인의 싸움이 돼요. 그쵸? 검찰과 문재인 대통령이 1대1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요 윤석열이 완전 대권 후보가 그 당시부터 막 그 크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진짜 있는 거 아니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국을 어?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뒷짐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낙연 총리가 오히려 검찰에게 자중하셔라 언론도 자중하라 하면서 민주당과 같이 싸워줬어야 돼요. 근데 그때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당대표 시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추미애 장관에게 자중하라는 얘기를 해요. 추미애 장관은 목숨 걸고 싸웠어요. 조국 장관님이 그렇게 민정수석을 하면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실세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갔는데도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으면서 35일 만에 낙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여론도 많이 악화된 건 사실이고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조국 장관님은 도저히 못 버티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100만 촛불을 보면서 아 이제는 내가 내려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여러분들 그 조국의 시간의 책이 있죠. 그때 이낙연 나중에 그 추미애 장관 싸울 때
오히려 추미애 장관을 민주당에서 압박을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빨리 추미애 내려와라. 35일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조국 장관도 35일밖에 못 버텼는데 추미애 장관님 거의 1년 1개월을 싸웠어요. 윤석열이랑.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 보면요. 마음에 한이 있는 거예요. 한. 응? 한이 있는 거예요. 전 추미애 장관님 너무 불쌍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추미애 장관님이 그 당시에 시민들에 의해서 꽃다발을 받고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셨던 그런 걸 제가 사실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추미애 장관님 힘내라고 우리가 추미애다라고 하면서 되게 고마워하면서 그 힘으로 추미애 장관님이 끝까지 싸운 거예요. 응? 민주당 안에서 이상민이나 정성호 이런 애들 어떻게 했어요? 어? 적당히 하셔라, 자중하셔라, 그만 내려와라. 라고 할때 혼자 단한 번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갖고 있다라는 대한민국의 최초로 저는 인식하게 해줬다고 생각해요. 저런 윤석열의 희대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저런 잘못된 정치 검사 앞에서 법무부 장관의 힘을 보여줬거든요. 진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요, 어저껜가요? 이낙연 대표가 이낙연 캠프에서 검찰개혁 완수하라 그래요. 뜬금없이 보신 분 이낙연 캠프에서 갑자기 검찰개혁 완수하라고 그래요. 수사와 기소를 12월 안에 분리하라 그래요. 보신 분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수사 기소 분리 완전한 거를 12월까지 하래요. 나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지 국무총리 할 때, 지 당대표 할 때, 도대체 뭐 하다가, 이제 조국의 표가 필요한지, 조국 장관을 응원하고 검찰개혁을 응원했던 사람들의 표가 필요한지, 물론 이 말이 진정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낙연 대표의 검찰개혁,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다는 게, 저는 진정성이 없다는 걸왜 느끼냐. 최근에 들어서 막 조국에게 안타깝다 그러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조국에게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이 초선 오적이라는 오영환 이를 대변인 시키고,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 오영환 이를 중심으로 이소영, 오영환, 장경태, 전용기, 뭐 이런 다섯 명이 조국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런 초선 오적을 진짜 조국에게 미안하면 이런 사람을 캠프에 들이는 게 맞습니까? 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오영환이 뒤에는 윤영찬이 있고, 윤영찬이 뒤에는 이낙연이 있다는 제가 정치 분석한 거 하나라도 틀린 거 있으면 보세요. 지나고 보면 제가 알고 있던 정보나 제가 분석했던 정보들이 틀린 게 있어요? 전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정치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듣는 소리가 많고 제가 나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도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정세균 총리가 아무리 이재명 대권 후보 1위를 때려도 자기한테는 오히려 절대 반등이 없으니까 이제서 느낀 거죠. 이낙연의 표가 내 표였는데 아무것도 한거 없는 이낙연이가 내 표를 갖고 있구나 라고 이제 머리가 든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과 내가 왜 단일화를 하냐? 단일화 생각도 안 해봤고 이낙연은 과거에 어떠한 업적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과 단일화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에게 분명했죠. 여러분들이 정세균 총리를 몰라서 그러는데 정세균은 정말 민주 진영에서는 욕은 하면 안 된다. 정세균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 되는데도 절대 국민의힘에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안철수가 얼마나 정세균 같은 사람들 데리고 나가려고 했겠어요. 정세균 총리한테 여러분들 박수 쳐줘야 돼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흔들릴 때그 당시에 여러분들 국민의힘에서 박지원이나 안철수가 누구를 빼갈라 그랬냐면요. 정세균, 박영선. 박영선 장관 막 흔들리고 그랬을 때 박영선은 목딱 잡고
정세균 총리가 그 당시에 호남의 전북의 맹주로서 정동영이 빠져나갔잖아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정동영 빠져나갔잖아. 정동영이 배신하고 전북의 대통령이 쳐가고 나갔을 때 정세균 총리가 전북 흔들리지 않게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대의를 범친문이라고 그러면서 힘을 실어줬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그 당시에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동영 나갈 때 마음이 아파갖고 집까지 찾아가갖고 막걸리만 마시고 나오는 그 모습이 우리는 아직도 잊지 못하잖아요. 정세균 총리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평가 우량주라고. 저평가 우량주인데 어떻게 하다가 저 일명 똥파리 새끼들이 이니 연이 하면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가 이낙연인 척 하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제가 이런 정보 하나 드릴까요? 이낙연 캠프에서도요 슬슬 의원들이 발을 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번에 블랙리스트 사건 터지고 나서요. 블랙리스트 사건 터지고 나서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 지금 현재 이낙연 캠프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들도 저랑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저도 다 알죠. 이 사람들이 정치 한두 번 합니까? 김어준을 적대시하고 개총수를 적대시하고 뭐 김용민, 새날, 이동영, 고발뉴스를 적대시해서 자기네들이 당내 선거나 국회의원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자기 누가 봐도 도저히 지금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의 민주당 내 퍼센테이지가 20% 이상 벌어졌어요. 20% 이상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 이제 자기 살 길을 해야죠. 괜히 발 오랫동안 당겼다가 이낙연의 사람 낙인 찍히는 순간 다음에 죽는다. 이걸 아는 거예요. 김종민 의원도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니까 발을 빼는 거예요. 지금 점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범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이 김어준 총수를 필두로 우리가 이낙연이 마냥 싫어서 이재명 지지자들입니까? 여러분들 저같이 이재명 비판한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재명 비판 많이 안 했어요? 전 이재명 잘못하면 비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낙연만큼은 우리가 죽이지 말자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검찰개혁을 뒷전시하는 사람은 싸잡아서 다 욕했던 사람이에요. 나를 무슨 저는 아직도 추미애 장관 지지해요. 왜 그러면 적어도 제가 검찰개혁을 외쳤고 검찰과 맞짱 떴던 사람들 외롭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건 아직도 저는 그게 소신이에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없어도 당연히 1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추미애 장관이 첫 번째 대선 도전을 하고 이런 추미애 장관 내가 결국은 추미애가 옳았다는 게 역사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추미애를 외면했지만 지지자들은 추미애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추미애 장관이 그래 내가 정치권에서는 외면받고 민주당의 반개혁 세력들에게 당했지만 그래도 국민은 알아준다라는 저는 그런 거를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추미애 장관이 외롭게 안 해준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저는 추미애 장관님 지금 대선 경선 뛸 때 북콘서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름 조언도 하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응? 왜 그러냐? 우리가 개국본이라는 우리 단체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검찰 개혁하고 조국 수호하자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선 경선 후보 중에서 조국 장관님 위하는 얘기해주고 제대로 진심 어린 얘기해주고 검찰 그 윤석열이라는 마피아 같은 새끼랑 맞짱 떠갖고 끝까지 싸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추미애거든요. 저는 그래서 절대 추미애를 외롭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추미애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불의가 저항이 엄청난 세한 저항이 오더라도 국민 믿고 개혁을 할 수 있는 저는 본보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권이 외면하고 지지자들이 외면해버리면요. 어떤 사람이 내 목숨 걸고 개혁에 앞장서겠습니까? 저는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슬픈 정치사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취미 장관 외롭지 않게 해주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추미애가 옳았다 외쳐주시고, 추미애 장관은 적어도 추미애 때문에 윤석열이 대권 후보가 된게 아니라, 윤석열은 대통령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걸 추미애 장관이 막은 거예요. 사람들은 윤석열을 추미애 장관이 키웠다? 아니죠. 조국 장관,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순간, 윤석열은 청와대를 치기 위해서, 응? 선거 개입 사건으로 몰아갖고 청와대 인사들을 기소를 하고, 원전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이라는 말을 세 번, 뭐 몇십 번을 언급을 하고, 윤석열은 조국 장관님을 친 이후에 청와대를 겨냥했던 거예요. 그때 어설픈 법무부 장관이 있었으면 청와대는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응? 그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과 맞짱 떠서 싸웠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청와대까지 안간 거예요. 정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어영부영하는 조국 장관님 물러나시고 검찰에게 아부나 떨고 어영부영 검찰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러면요, 검찰은 그 당시에 사지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법무장관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어? 윤석열은 청와대를 치기 위해서 조국을 잡은 거예요. 그때 청와대를 치려고 했더니 앞에 윤석열 추미애라는 법무부 장관, 더센 법무부 장관이 와갖고, 윤석열 너는 내 부하야! 라고 외치니까, 저는 부하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대 검찰의 싸움으로 되면서 사실상 청와대가 시간을 번 거예요. 응?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복기를 해보세요. 추미애가 없었다 그러면 검찰은 바로 청와대를 쳤어요. 응? 청와대를 쳤다 그러면요, 2020년 총선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검찰의 공소장에는요, 청와대 임종석 실장 외에 수많은 선거 개입에 대통령 주변이 개입했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결국은 쟤네들의 시나리오는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시키는 거였어요. 그때 조국 장관님 당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대통령 찍힌 거예요. 수백만이 촛불 들면서 싸움을, 전선을 시민 대 국회로 옮겨간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검찰은 조국은 세상에서 조국과 정은 가장 파렴치한 인간들이라고 만들어 놓고, 결국은 검찰은 청와대를 쳐갖고 어떻게든지,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똑같은, 국정농단 세력이다, 내로남불이다 만들어서 총선에 영향을 끼쳐갖고 여러 가지 그 선거 개입 사건을 끄집어내갖고 청와대를 쳐서 결국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하게끔 해서 선거에 개입한, 검찰의 선거 개입 사건이에요. 결국은 검찰 쿠데타였던 거예요. 검찰이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기만 하면 무조건 선거 개입 사건을 기소를 해놨기 때문에 200석 가까이 온다 그러면 무조건 문재인은 탄핵으로 가는 시나리오였어요. 왜? 검찰과 사법부는 한 몸이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수백만의 국민들이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면서 검찰과 맞선 거예요. 대통령을 감히 어디서 너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맞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조국 수호를 외치니까 그제서야 바보 같은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공수처 설치하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나와서 검찰과 싸운 거예요. 그때 조국 장관이 물러나고 추미애가 등장한 거예요. 어? 추미애가 등장해갖고 우리 촛불 시민들의 힘을 얻어갖고 윤석열과 맞서 싸우니까 청와대까지 못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수사라는 거 추미애 장관이 다 자르면서, 윤석열 사단 해체시킨 거예요. 응? 항명사태 벌어지면서 막 이성윤 지검장 찍어 누르려고 저것들이 같이 동반사찰하자 그럴 때 추미애가 검찰 징계, 윤석열 끝까지 밀어붙이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설 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진짜 제가 얼마나 피말리는 상황이 들어갔는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 저는 그걸 다 봤어요, 옆에서. 추미애 장관이 버텼기 때문에 청와대를 치지 못했어요. 왜? 추미애를 꺾어야만 청와대를 밟고 가는데,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버티면서 인사권으로 조져버리니까. 인사권으로 막 좌천동은 좌천시키고 절로 보내버리고 검찰 수사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가족수사 재수사 명령 내리고 하니까 검찰이 추미애랑 싸우기 바쁜 거야. 지금 생각하면 안 그래요? 검찰이 추미애랑 싸우기 바빠버리니까 청와대 사건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얘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제 후배가 그쪽 추미애 장관님 보좌를 했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저랑 그 추미애 장관님 보좌관이랑 최근에 얘기를 하면서 전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이 그때 민주당 의원들에게 얼마나 서운했고, 얼마나 본인이 자책을 하고, 뭘 자책했는지 알았어요?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한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대요. 그 한마디로 동지들에게 배신당한 거죠. 동지들에게 배신당하니까 얼마나 속상했으면,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될 법무부 장관을 맡았고, 하지 말았어야 할 검찰 개혁을 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마음 아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고했지만, 지금 이낙연 캠프와 윤석열 캠프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낙연 캠프와 윤석열 캠프의 공통점은요,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민주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아니에요? 나 같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이낙연은 아니다라고 할 정도면, 이미 진짜 친문 지지자들은 이미 이낙연은 아니다라고 마음 추미애나 이재명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거를 본인들 유튜브들이 이낙연을 까서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왜 많은 민주 진영의 스피커들이, 그 영향력이 있는 스피커들이, 적어도 김용민이라는 초선을 최고위원 1등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스피커들이 왜 이낙연을 지지하는데,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죠. 안 그래요?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캠프 안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내살길 찾아야죠. 언제까지 앞으로 한달 동안 이낙연 주변에 얼씬거리다가, 이낙연 캠프 사람이다는 진짜 낙연이 찍혀서 자기 앞으로 뭐 내년 그 지선 나가실 분도 있고, 어? 그럼 우리가 가만둘 것 같아? 낙연이 찍힌 사람들 우리가 다 여러분들 기억하잖아. 어? 낙연이 찍힌 사람들 지금 다 기억하잖아. 그 좋게 봤던 김종민 하루아침에 모든 걸 날려먹었어요. 김종민 하루아침에 날려먹었잖아. 왜 날려먹겠어요? 검찰개혁하고 정의로운 줄 알았더니 느닷없이, 검찰개혁 방해했다고 생각하는 우리 민주시민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갖고 옆에 있으니까. 본인 앞으로 정치 행보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김종민인데, 예를 들어 보세요. 그 여러분들, 저도 김종민 의원이랑 친해요. 좋아하는 형님이에요. 그러지만 저는 분명히 경고했어요. 형님 거기 오래 계시다가요, 의원님 거기 오래 계시다가 의원님 앞으로 정치 그렇게 쉽게 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김종민 의원이랑 김용민 초선이랑 뭔가를 붙는다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안 봐도 김용민 압승이에요. 이제는 김종민 대 무조건 이번에 민주 진영에서 추미애나 이재명 지사를 응원했던 의원이랑 김종민이랑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원들이 이걸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알죠. 발빼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네들 보좌관을 이낙연 캠프에 안 보내는 거예요. 이낙연 캠프에 안 보내니까 어때요? 이낙연 선대 지도부나 이쪽에서는 입이 나와갖고 왜안 보내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바보입니까? 썩은 동아줄 잡고 있게?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정세균 전 총리께서 정말로 제대로 본것 같아요. 오히려 이낙연을 밑으로 보고 있어요, 정세균 총리는. 네뭐 했는데? 오늘 딱 나오잖아요. 이낙연이 도대체 뭐 했는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세균 전 총리가 제대로 본 거죠.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는 사실상 호남의 맹주는 난데, 어쩌다가 네가 호남의 맹주가 돼갖고, 단일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낙연 대 정세균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누가 유리해요? 그냥 이낙연을 위한 단일화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고양이한테 잡혀 먹히는 게 말이 됩니까?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호랑이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낙연 같은 어디서 늑대 새끼랑 단일화를 하라 그러면 정세균 총리가 하게 해주겠냐고요? 응? 안 해주지요. 명색이 자기는 호랑인데, 호남의 맹주인데, 그리고 늘 범친노 범친문이라고 하면서 대세에 힘을 실어줬던 정세균 총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아한 옛날에 심층 분석을 해드렸던 거예요. 남들은 이낙연인데 정세균의 단일화로 반 이재명 연대를 할 것이다. 아니다. 정세균은 대세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다. 절대 이재명, 아, 이낙연과는 단일화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심층 분석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이제 싸우기 좋아졌어요. 싸우기 좋아졌고요. 저는 진짜 어제 진짜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게.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보이는 상대와 싸워야 되니까. 윤석열은 그냥 아주 우리가 샌드백 치듯이 치면 돼요. 윤석열은 잽잽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그냥 샌드백 치듯이 툭툭툭툭툭툭 치다 보면 지 혼자 나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케어 시켜도 안 돼요. 너무 일찍 케어 시켜도 안 돼요. 그냥 버틸 수 있게끔 냅두다가 저쪽이 한 11월 정도 케어 시키면 될 것 같아요. 11월 정도 케어 시키면 왜 그러냐면 대선 경선 후보에서 이제 그 오세훈은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세훈이 왜 못 나오냐면요. 차단당하신 분은 개국본 TV에다가 댓글을 하나 써놓으세요. 최신 댓글. 개국본 최신 영상에 댓글을 하나 써놓으시면, 차단당했습니다. 누구 아이디입니다. 해놓으면 제가 그거 풀어드릴게요. 차단당하신 아이디로 쓰세요. 개국본 TV에. 그럼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윤석열이 밖에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위험할 뻔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저를 원망하시는 분들 제가 좀 지나고 나서 좀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이낙연 총리랑 박주민 의원이랑 당대표 뽑을 때 저 이낙연 밀었어요. 알고 있죠? 저 이낙연 밀었어요. 그거 갖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당대표 뽑을 때 저 이낙연 민 거 아시죠? 어? 당대표 뽑을 때 저 이낙연 밀었어요. 단 뭐라고 하면서 이낙연 밀었어요. 아니 뭐라고 하면서 밀었어요. 이낙연은 검증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낙연은 검증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대권 가면 안 된다. 이낙연은 그냥 대권 가면 안 된다. 반드시 검증 받아야 된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박주민보다는 이낙연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딱 두 가지예요. 저는 이낙연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낙연은 친노의 사람도 아니고 친문의 사람도 아니에요. 왜 친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닌데 이낙연이 대권 후보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낙연은 친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낙연이 문재인의 후광을 받아갖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밖에 모르는데 왜 이낙연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을 받아갖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같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총리 3년한 것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당연한 척하면서 지지율 40%가 넘는 이낙연을 저는 기가 막혔어요. 응?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을 외쳤고 조국소를 외쳤던 저로서는 이낙연이 되게 원망스러웠거든요. 이낙연 도대체 뭐 했는지 저는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낙연보다 박주민이 더 개혁적인 사람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죠. 그러나 박주민에게는 기회도 있지만 이번 대선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선거예요. 이낙연은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박주민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저를 욕한 것도 알아요. 그 검증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낙연의 8개월 동안 당대표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응?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180석 갖고 저렇게 무능한 당대표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다음 들어오는 당대표를 깎겠죠. 180석 갖고 뭐하냐. 차라리 이낙연이 됐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괜히 이낙연의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낙연 당대표 도전하라 막 하지 않고 이낙연이 당대표 도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다른 당대표가 됐는데 다른 당대표도 개혁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개혁이 무뎌지면 이낙연이 당대표 됐어야 되는데 하면서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막연한 이낙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고요. 그렇잖아요. 기대치가 높아진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낙연은 사면 발언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낙연이 본심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낙연이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사면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고 외연 확장을 한다는 이낙연의 사면 발언은요. 당연히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자기라는 오만함에서 나온 거예요. 이낙연이 여러분들 한때 지지율이 45%까지 갔어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나의 상대는 없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차피 대통령 후보니까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면 발언을 했던 거예요. 본심이 나와버린 거죠. 응? 그때부터 이제 지지율이 팍팍팍팍 떨어졌죠. 이낙연 지금 민주당 지지율 14% 나와요. 한때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4%까지 쫓아간 적이 있어요. 4%까지. 지금 14% 나와요. 이재명 지사랑 거의 23% 차이가 나요. 민주당 내 지지에서 이낙연 14% 3자 대결에서 이낙연 14 이재 뭐 이렇게 3자 대결에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만 보면 이재명 지사님이 50%가 넘어요.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 20몇 프로 나와요. 아니 20몇 프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초반에 이왕 얘기한 거 다 할게. 아까는 시청자들이 없었는데 아직도 저한테 몰빵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할게요. 저는요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몰빵이 잘못됐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를 했을 거예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는 제가 잘못한 걸 끝까지 우기지 않아요. 4.15 총선에 몰빵이 잘못됐다 그랬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또 그런 순간이 오면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에 깊이가 없는 분들은요. 결과만 보고 지금의 민주당이 수박 같은데 세석은요. 여러분들 세석인 정당은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강하게 싸우라고 소수 정당인 거예요. 그래서 늘 정의당 지금이야 정의당이 망가져서 그러지 정의당이 여태까지 세게 그 전까지 노회찬 의원님 살아계실 때까지 잘 싸웠던 이유가요. 소수 정당이니까 정치적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막 지르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저는 똑같은 선택을 2020년 4월 15일이 또다시 저에게 온다 그러면 또 몰빵을 외칠 거냐면요. 그때 정치의 상황을 봐야 돼요. 그때는요, 여러분들, 새로운 선거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쵸? 새로운 선거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때 저는 되게 위기감을 느꼈어요. 새로운 선거제도가 온 거야. 이상한 비례대표야. 그쵸? 새로운 선거제도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야. 연동형 비례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갖고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국민의힘이 20몇 석을 그냥 가져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민주주의에 얼마나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몰빵은 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선거 우리가 이기니까 저쪽 찍으세요. 그래? 정신을 차리자. 응? 이재명 지사가 대선 1등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냥 윤석열도 찍고
이정미도 찍고 이래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어?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정미 불쌍하니까 이정미 한 표 주고 여러분들 심상정도 좀 찍어주세요. 이래요? 그게 말이에요? 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 그때는 아무도 이번 선거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랐던 처음 맞이하는 선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번 선거의 결과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선거야. 한 번도 안 해본 선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죽자 살자 민주당으로 뭉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선거를 두 번째 한다. 제 말 이해가세요? 아 이거 연동형 비례대표 민주당이 어느 정도 먹으니까 그러면 뭐 몰빵이 아닌 열린민주당도 뭐 밀어주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선거를 두 번째 해보면 아 해봤더니 민주당은 20석 나오니까 저쪽에 대해 한 10석 정도 줄 수 있다 이런 말은 나올 수 있죠. 아무도 이 선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아무도 해보지 않은 선거에서 어떻게 표를 저쪽도 우리 편이니까 저쪽에다가 표를 실어주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 저는 그래서 아무리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저를 욕해도요 저는 똑같이 4월 15일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이 위기감의 선거에서 어떻게 다른 정당을 찍자는 소리가 나와요. 저는 절대 후회 없는 선거였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 어떻게 결과가 선거라는 게 어떻게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어? 그 당시에 여러분들 민주당이 의석은 170몇 석을 이겼지만요 지역구에서요 500표 차 고민정도요 2000표 밑으로 이겼어요. 선거는 분위기예요. 민주당이 지역구에서요 여러분들 거의 20석 이상 30석 가까이요 다 박빙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새벽에 역전해 갖고 이겼지 대부분 박빙이었어요. 수도권 다 박빙이었어요. 전체적인 표차도 400만 표밖에 안 났어요. 응? 다 박빙이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씩 이겨 아슬아슬한 선거였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겨 갖고 의석이 170몇 표가 된 거지 그거를 어떻게 장담하고 비례대표 선거를 딴 데를 찍으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김남국도 피말렸고요 남영희는 150표 차로 졌어요. 응? 물론 열린민주당을 지지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은 자기네들 팬심에 의해서 아쉬울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상황을 자세히 복기해봐라. 응? 오히려 민주당이 두 석을 손해봤다. 열린민주당이 여러분들 창당되지 않았다 그러면요 비례대표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정당이 한 석을 갖고 오고요. 0. 몇 프로 때문에 한 석을 뺏겼어요. 여러분들 그거 내가 이 얘기는 안 하거든요. 우리가 비례대표 선거에서 표가 분산되지 않았으면요. 두 석을 더 갖고 왔어요. 두 석을. 비례대표 선거에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은 정당이 한 석을 기본적으로 갖고 오고 0. 몇 퍼센트 때문에 한 석을 국민의힘에 줬어요. 두 석을 더 갖고 올 수 있는 선거였어요. 진짜로 표가 분산되지 않았으면 오히려 두 석을 국민의힘에서 더 뺏어올 수 있는 비례대표 선거였어요. 그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어쨌든 저는 또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당연히 몰빵을 외칠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가 민주당 찍자고 하는 건 나는 죄가 없다. 당을 깨고 나간 사람이 죄다. 그 얘기 꼭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변명이 아니라 진짜 그 당시에 얼마나 절박했던 심정으로 그 안티를 생산해가면서 내가 무슨 민주당 승리하면 나한테 무슨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안티만으로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민주당에겐 대승을 안겼지만 저는 상처뿐인 영광이었어요. 얼마나 그 열린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제가 시달렸고 어? 촛불집회 그 당시에 회비 반납해달라고 얼마나 제 개국본이 시달렸고 어?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러죠. 그 4.15 총선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갔냐면, 촛불 집회 회비 반환해달라고 하면서 이상한 새끼들이랑 연대해서 거기서 그러고, 아직도 저는 그들에게 온갖, 응? 저는 진짜 방탄조끼 아니었으면요,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저도 쓰러졌어요, 그때. 응? 그 당시에 촛불 집회, 응? 회비 뭐, 100년치 낸 거 환불해달라 10만원, 필소리를 당한 거, 그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제가 얻은 게 있나요? 구독자 2만 명 빠지고, 안티팬 늘어나고. 그러지만 저는 다시는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그 선택을 할 거예요. 진짜로요. 전 진짜 안티도 많아졌고, 개국본 회원도 많이 빠져나갔고, 엄청난 손해를 입었어요. 저 때문에 개국본이 피해를 입었어요. 저만 중립을 지키고 가만히 있었어도 그러지 않을 텐데, 저는 민주당이 너무 절박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